추석이 다가와서 가을 도구를 익었습니다. 탐석도 못 가고 오늘은 마당돌 탐석을 하게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태양석인가? 태양석. 이거는 태양석인가요? 네. 이게 지금 이 마당돌 탐석장인데 강에서 좋은 돌들을 엄선해가지고 갖고 와서 이 강처럼 꾸며놓은 거예요. 아. 그래서 마당 탐석장이에요. 여기 마당 탐석하러 많이들 오시나요? 예, 강의하고 탐석할 수가 없어요. 사실 뭐, 풀도 많이 우거지고, 뭐, 벌들도 있고 이런데 여기서 자기 마음에 드는 것들을 올라서 탐석가라는 거죠. 종류별로 다 있네, 이게. 예. 대신 뭐. 여기 태양석 있고. 그래서 저기에 이렇게 전국의 돌들이 여기에 전국에 다 있어요. 제가 그 탐석해갖고 모르겠어요. 이거는 뭐 이거 부처님이 앉아있네. 부처님 아 그 밑에 제자들. 네. 저하고 제자들. 네. 잘 몰라요 사람들이. 저기 뭘 보는지. 그렇죠. 앞에 뭐. 가정도 좋아요. 볼 때마다. 이렇게 가까이 대도 보세요. 위에가 부처님 두상이 돼요. 예, 아, 예, 부처님 두상. 제자들이 이제 밑에 있죠. 부처님 설법을 듣는군요. 근데 그만 뿌려도 될 것 같은데요, 다 젖어서. 이건 월석이고요. 아, 저 월석. 네, 이건 삼수경. 삼수경. 월석이고요. 이거는, 이건 삼수경. 저건 태양석. 태양석 있고요. 네. 아유, 월석. 이게 완전히 수석살이죠, 수석살. 수석살 한번 보세요. 와. 이, 여기 와서 가까이 비춰봐요. 엄청나네. 네, 이런 수석살입니다. 한가위. 아, 보름달. 한가위 보름달입니다. 한가위. 보름달, 한가위. 보름달이 떴습니다. 아, 저건 태양석. 저 빨간 거요? 네. 아, 태양석은 저렇게 빨갛고. 다른 고 옆에 거는 진달래석이고 아 이거요? 이거는 진달래석 아우 색깔이 너무 곱네 저것도 태양석이죠? 저거는 월석 아, 월석이에요? 저 빨간데? 예 수평선나무를 이렇게 넘어가는 아니 요거 저거 앞에 거요 아 태양 태양석 저거는 자 수평선 넘어가는 월석 수평 떠오르는 거겠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저런 걸 이렇게 봐도 잘 모르지만은 예. 보목나무가 있는 거죠. 어떤 거요? 이거요? 하얀 거. 하얀 거? 네, 보목나무. 아, 꽃이 핀 거죠. 이거요? 네, 보목나무 꽃이. 보목나무에 꽃이 피었습니다. 하얀 꽃이 피었죠. 보목나무에 꽃 필 때를 기다리라 이러죠. 꽃이 네. 피었습니다. 아, 대단합니다. 네. 이걸 다 어디서 이렇게 몇 년을 모은 거예요, 이거는? 네, 이런 거 호박들. 이거 아 네. 호박돌 최근에 탐색된 건데 고급이에요. 네 이거요. 네. 호박돌 여기는 주로 호박돌이 많지요. 네. 이쪽 영월에는 강가에는 네. 호박돌이 많고 요거 진달래석 산지가 어딘가요? 그거는 동강이요. 동강 진달래석 이 저기 월석 같은 것도 다 여기. 이런 건 이제 스케치선인데. 아 스케치선. 예, 이 곰이 한 마리 앉아 있죠. 곰, 자 곰 한 마리 앉아 있네. 하얀 곰이. 백곰. 백곰이. 백곰이 한 마리 앉아 있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무슨 돌이에요? 색깔이 특이한. 아, 그거는 남한강 돌인데. 예, 말머리 같기도 하고. 예, 요것도 이제 그 설경에. 예, 설경인가요? 예, 설경에 이제 다리 뜬 거죠. 설경에 다리 뜬 거. 아, 설경에 다리. 아, 그러네. 이런 게 아주 수림석 고급인데. 수림석. 예, 고급인데. 예, 몸 밑에 강아지가 뛰어노는 것 같기도 한데. 예. 실제는 그게 아니고 대자연으로 보면은. 아, 이 산경에 이 눈이 내린 걸로 이렇게 봐요. 아, 산경에 눈이 내린 거. 야, 태양석도 이렇게 많고. 아, 호박들의 노을석 좀 보세요. 아, 눈, 저거. 예. 이거 호박돌 네, 사실 저런 거는 명품인데 예. 사람들이 몰라. 아, 요것도 맛있네. 예. 그 음양. 음양. 예. 이거는 무슨 돌이에요, 이거는? 이건 인제돌. 인제. 인제돌.
여기도 진달래서 이 숲속에 오래된 숲속에 가봤죠. 예, 개울창 예. 그런 풍경이에요 이게. 아. 태양석이고 태양석. 요거는 난석이라 해가지고 예. 요게 이제 자연의 축소로 이렇게 돼 있죠. 아, 이거요? 예. 난석? 난석. 난석? 예, 난석실에 아, 낭석. 그림이 이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호박돌. 호박돌. 먼 금강산 금강산. 들어있죠. 금강산 절 일마의 비경이. 천공이 이렇게 사이사이 들어있어요. 여기 양식이 되면 탁 튀어나와요. 와, 이제 고추도 거의 이제 끝물이고. 이제는 강아지도 수석과 함께. 여기도 수석이 많네요. 여기 보면은 저 오사리 오는 데 보면 강 생각나죠. 예. 그 소름은 그런 남한강 좀 줄기가, 예. 멀리서 예. 이 해가 오르는 그런 느낌이 들죠. 남한변, 왜? 이거 이제 홍보석이라 해가지고 홍보석. 진달석인데 대석으로 여기도 진달래서 이렇게 많이 있고, 다양하게 보이 다양하게 돛들이 많이 있네요. 이게 얼핏 보면 뭔지 몰라요. 예. 그렇지만 여기에 예. 이 봉황새가 아, 그러네. 머리네, 머리는 진짜. 이렇게 앉아 있죠. 예, 날개 펴기 전, 봉황새가 진짜 한 마리 숨어 있네. 자주 와야 되는. 수석이 가득합니다. 이거 호박돌인가요? 이게 아주 호박도 수림석. 수림적이고 풍경이 예. 이렇게 나와 있고, 사실적으로 이 예. 나무 요러고 하나가 큰 소나무 하나예요. 그러네. 그렇게 보시면은 감상법을 알아요. 예. 실제 자연을 보면 저 산꼭대기 한번 보세요. 여기서 비춰봐요. 저 산끝이. 그 하늘하고 맞다 이렇게 예. 다니는 보면 뾰족뾰족하죠. 저 곁에 가서 보면은 아름드리 나무예요. 저돌 안에 그런 산수 그래서 이런 거는 수림석이라 하나요? 이런 거는 이제 이 가공하는 사람들이 사가는데 예. 가져가서 만들죠. 이렇게 밑에 수석으로. 잘라버리고 예. 위에만 그리고 이제 정원하는 사람들은 그냥 정원석으로 그냥 정원석으로. 써먹죠. 갖다 놓고 감상하는 거죠. 정원석으로. 이야, 이거는 뭐 공룡 알모냥 되게 있어. 이거는 이제 석중석이라 해가지고 예. 차 역석이라는 건데 기존에 요게 요런 돌들이 바다의 조약돌이었었어요. 조약돌인데 하산이 폭발하면서 이렇게 꽂혀 놓은 거죠. 하산 강에 하산이 발생돼서 바다에 근데 바다에 있던 게 그렇게 어디 강까지 왔죠? 옛날에 여기가 바다였죠. 지각 변동을 지각 해가지고, 변동을 해서 지금은 육지인데 옛날에는 바다였어요. 그래서 이게 그 근거로 이 조약돌을 보면 압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런 역사가 담긴 돌을 잘 모릅니다. 모르고 그냥. 돌도 많이 공부를 해야 되겠네. 아유, 그러네. 여기도 뭐. 이제 이런 것도 이제 보면은 축소된 건데 자연이 멀리서 이렇게 해나 달이 떠오르는 거예요. 아침에 이제 여명이 밝아오는 그런 풍경이죠. 연출해 놓으면 이거 다 작품입니다. 이런 게이 절벽경, 예, 금강산 절벽경이죠. 일만이 지금 요 까맣까맣한 게한개 봉우리예요. 잡자옵시다. 자, 오늘은 정암 선생님하고 마당석을 탐색해 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을 손에 쥐껴줘도 모른다고. 실제 좋은 돌이 있는데 이것은 술돌이 있어 이러고 앉아. 이거는 뭐야, 이거? 이것도 멋있네. 아, 요거는 이돌. 고목나무죠. 그러니까. 고목나무가 강대로 이렇게 올라와 가지를 뻗었는데 또 다르게 보면은 이제 항새 두 마리가 이렇게 만나는 이렇게 고목나무 옆으로 이렇게 날아보는 거죠. 아, 반갑다고 이쪽에서 맞이하고. 근데 그런 걸 몰라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